그쵸. 바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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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두 분? 잘 살다 왔어요. 왜 난 안 물어봐줘? 난 안 궁금해. 고릴라 담요 덮어주자 얼굴에라는데. 아니 일단은 너무 짧은 거 입었으니까 치워서 아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불편할 수 있어가지고 소개팅 하는데 그 이상형이 좀 어떻게 되시나요? 아 제 이상형은 약간 키가 작고 단발도 괜찮긴 한데 귀여운 상? 아, 왜 웃는 거야? 아 저 내가 웃긴 말 했는데? 그 연상 괜찮으세요? 연상이요? 뭐 네. 상관없습니다. 저 위아래 열 생각합니다, 다들. 어, 아래 열은? 아래 열은? 성인이잖아. 아, 아니구나! 내가 나 찾고 있어. 와, 준. 아, 나 요즘 밀고 있는 거 있어. 나 최진 영상 너무 많이 봐가지고. 어. 안녕하세요. 어, 이쁘다. 죄송해요. 제가 너무 서툴렀죠?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간대 어? 어? 귀여워. 너무 이쁘다. 어디 살아요? 혹시 천국? A-N-G-E-L, Angel. 예지예. 그럼 작가님은 그런 거 있어요? 소개팅 나갔을 때 좀 여자 꼬시는 자기만의 아니, 술법 같은 거. 술법? 뭐예요? 술법? 아니 근데 나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내 인생 통틀어서 소개팅이 그 넷마블이 첫 번째였어. 여자 꼬실 때는 그런 거 없어요? 오늘은 시계 차고 왔어요. 근데 상대가 작가님 못지않게 돈이 많으신 분이면요? 아 맞다. 그럴 수 있는데. 그러면 내 시계 하나 빌려줄게. 야 너 비싼 것들 좀 다 가져와. 그분은 뭐 저를 알고 계신가요 지금? 아 그분한테 말씀드렸죠. 뭐라고 하시던가요?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... 아 잘 몰라 하신다? 어. 그러면은 약간 어리숙한 연상이네. 그럼 내가 리드를 해드려야겠네요.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. 보시다시피 이분이십니다. 네. 오늘의 게스트 달걀님이십니다. 아. 뭔가 집에 당한 눈인데요? 눈 아니요. 저기서 뭔가를 듣고 오셨어요? 아니요. 지금 아무도 안 들려요. 아, 저의 순수한데. 네, 어떻게 네, 나는 와준초로 뭔가... 어, 얘기해줘. 네. 눈연상이다 약간. 그죠? 네. 눈연상이 되게 이쁜 탭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이거 받은 사람 처음 봐가지고 지금. 아, 네. 시계 이쁘시네요. 네. 근데 얼굴이 더 이쁘다. 시계도 이쁘고 얼굴이 더 예쁘네요. 너도. 이 받는 사람 처음 봤어요. 어떡하죠? 어, 어디서 오셨어요? 대전에 갔습니다. 아, 그러면은 비슷하게 출발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뭘로? 저는 KTX 타고 왔어요. 자기는 포르쉐 타고 왔다고 의심되세요? 저는 저기 천안에서 왔거든요. 네. 전 자차로 왔는데. 차키 꺼내. 아, 잠시만요. 물. 아, 아무튼 저는 이거로 쏘시는 건가요 저한테? 손가락 좀 해서 빵하고 쏴. 네. 하지 마. 뭐네요? 붐. 여기 뭐 음료수 같은 거 없나 봐요. 여기 혹시 음료수 되나요? 웨이터가 주면 그거 꼭 굳이 뺏어서 스윗하게 달걀님에게 직접 드리세요. 안 따라 드릴까요? 아 그래요. 볼에 갖다 대고 봐주세요. 달걀님과 함께 마시니 너무 달다고 오버 한번 해주세요. 아 여기가 떨리네. 근데 왜 달지? 함께해서 그런가 봐요. 시계 있는 손으로 마셔주세요, 물. 우리 분위기가 시럽인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. 시럽? 아, 좋죠. 제가 오늘 심심해서 오는 길에 김달걀로 삼행시 쳤다가 제가 오늘 오면서 듣지는 않았지만 왠지 달걀님이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 지금... 삼행시를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. 김달걀로. 네. 그럼 뭐 띄워주시겠습니까? 김.
김치국 좀 마셔도 될까요? 김치국 좀 마셔도 될까? 달걀님을 처음으로 본 순간 반해버렸습니다. 저와 달걀님을 처음부터 반했습니다.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와 저는 김계란입니다. 죄송합니다. 햇살씨 드셔서 갤로 갤인데요? 갤인데요? 저거 아니고 아직 대답을 못 들어서 그럼. 아 언제요?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으니까. 아니요 저 바빠요. 오늘 뭐 하시는데요? 끝나고 저 면접 보러 가려고. 어디 면접? 저 24시간 근무하는데요. 아니 뭐 어떤 일을 하시겠어요? 그럼 그 면접 그만두고 제 마음속에서 일하실래요? 바나나의 여자 무슨 소리 물이 없는데? 물 없지 않아? 물 한 잔 마시고 취미 뭐냐 물어보고 형은 취미가 노래 부르는 거라고 하고 불렀어. 좀 형식적인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 네. 취미는 어떻게 될까요? 취미는 모바일 게임입니다. 저는 노래 부르는 게 취미예요. 아닐 건데? 한 곡 불러드려도 되나요? 노래 불러주세요. 한 곡 불러드려도 될까요? 네. 혹시 좋아하시는 장르 같은 게? 저는 발라드 좋아합니다. 발라드? 네. 딱 좋네. 커피 한 잔 할래요. 커피 한 잔 할래요. 내 입술 꼭 때문에 얘기 내놔. 혹시 듣고 싶은 노래나 이런 게 있으세요? 아니요 없어요. 완화나 목소리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불러줘. 제가 그러면은 제가 창법을 좀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. 조금 더 로맨틱한 버전으로. 네. 손에 슬쩍 손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불교라서요. 저희 비슷한 점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아무리 생각해도 노래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비슷한 점이 되게 많은 것 같긴 해요. 법명 있다에 저도 불교라고 사실. 저 혹시 불교에 얼마나 심취하셨는지. 저는 이제 법명이 따로 있어서. 아 그래요? 네. 저는 법명은 없고. 네. 법명 대물이라 해 대물. 저는 이제 생각 좀 많으시네요. 듣고 놀라실 수가 있어서 제 법명은. 대물 회관이라고 했어요. 전 시선이 다른 데로 갈 것 같아서 제 눈동자 좀 고정해 주시겠어요? 아, 그렇죠. 저는 뭐 자제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 제가 자제가 제가 자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저만 봐요. 제 눈만 봐요. 맞출 때까지 안 맞을 거예요. 제발 날 볼 때까지 나 이거 안 싫어요. 그대로는 안 돼요. 아 너무 아 제가 안면 주세요가 얘기했나요? 약간 네. 부끄럼 타시는 타입이신가 봐요. 아니요 그냥 얼굴이 많이 빨개져. 글쎄요 단지 병 때문에 그럴까? 네. 손으로 총구형한 다음에 빵 하고 욕하시는 건가요? 아니요. 나는 눈앞에 있는 와나나와 우결이 땡긴다. 어? 나는 나네 나네요 나는 나노요 아나가 스키떼 스키 스키떼요.